지금 보셨습니까? 뭐 읽고 계셨습니까?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 예, 현재 가치, 미래 가치하고, 뭐, 그리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죠. 공지사항에 글을 올릴 거거든요. 공지사항에 올리면은,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자꾸 이게 글이 밀려 내려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도 공지사항 글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3일 동안 올리면. 그러니까 오늘 올린 거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요. 내일 올린 거는 이제 또 3일간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늦춰질 겁니다. 그 공지에서 사라지는 거는 밑으로 쭉 내려가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야 돼요.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죠. 이 자료가 뭔가 하면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거, 용어 정리.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첫 시간부터 이렇게 중요한 거 있죠. 부동산 개념부터 했잖아요. 요거를 순서대로 용어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용어 해설집 있죠. 그 용어 해설집은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죠. 이렇게 사전 찾듯이.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고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복습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든가. 오늘 이 진도 나가는 것하고 1편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그 7주간에 걸쳐, 모두 7주간에 걸쳐서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 합치면은 한 5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될수 있어요. 다 합치면은. 근데 이게 책한 권을 보는 거나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용어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용어들이라도 좀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자료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 더군다나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7회에 걸쳐서 이게 묶어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반복해서 좀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총론 내용 중에는 뒤에 있는 것을 공부해야 알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여기에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여기에 해설되어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56쪽이 이제 부동산의 분류인데요. 아, 이것도 이거 지우지 말란 얘기를 안 했네, 이쪽 끝에 거를. 부동산 개념. 좀전 시간에 했고요. 이제 부동산 분류를 할 겁니다. 제가 원래는 네 타임으로 끊어서 수업을 해요. 45분 수업을 네 타임으로 끊어서 하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좀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앞으로 거의 한 시간 동안 풀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아야 됩니다. 45분 수업하는 게 가장 적당하죠. 그죠? 45분 수업이면 중학생 정도의 난이도예요. 자, 이 부동산 분류, 부동산 특성,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 여기까지 이제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 특성은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속성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지금 부동산 분류예요, 분류. 부동산 분류인데, 조금 전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법, 경기 다 봐야 된다 그랬죠.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부동산을 분류를 할 때도 그렇게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주된 관심이 되는 거는 건물 말고도 부동산이 있기는 하지만 주된 관심은 토지하고 건물인데,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0년에 한번 또는 두번 나오는 정도인데, 이미 25회 지난 10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중요도가 낮고요. 토지를 분류하는 거, 요걸 이제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지금 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원래 법명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입니다.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법 명칭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법 명칭은 6월 달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바뀔 거를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바뀔 거를 미리 해 놓은 건데 우리는 시험 시행 공고가 7월 달에 나기 때문에 7월 달에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 명칭은 이제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우리가 시험 보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개정된 내용이 지적공사라든가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업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바뀐 게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법 또는 이제 공간 정보 구축법 이렇게 공간 정보 구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28개 지목이 있죠. 어제 했나요? 그래서 저는 넘어가도 되겠죠. 참 고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할 때는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아직 공시법을 안 했을 때니까. 그래서 공법 월요일 날 했을 거 아니에요. 국계법 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했죠.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이제 바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로 넘어가면 돼요. 제가 시간 되면은 나중에 이분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제가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게 더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괄호 3번이죠. 괄호 3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용어. 자, 위에 있는 것도 출제는 됩니다. 괄호 1번, 괄호 2번도 출제는 돼요. 근데 이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 뿐이고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요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택부 이렇게 이제 앞글자를 따서 기억을 한다면은 그 동그라미 1번이 택지고요. 2번이 부지, 3번이 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줄여서 대택부 하면은 이제 범위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요게 좀 가장 폭넓게 쓰는 용어고 얘가 그다음이고 얘가 제일 폭을 좁게 쓰는데 이 대라고 하는 놈은 좀 복잡해요. 이쪽은 좀 복잡해서 출제하기도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부지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공부하기가 괜찮아요. 택지가 뭔가 하면은 요거는 택지 개발한다고 할 때 그 택지 생각하면 쉬워요. 택지 개발한다고 할 때 그 택지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면 모두 다 택지라고 하거든요. 그잖아요. 세종시 택지 개발 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뭐 건물의 용도를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따지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택지입니다. 근데 부지는 이 택지보다는 좀 더 폭넓게 쓰는 말이에요. 하천부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하천부지, 도로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 경우에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건물이 안 올라가죠. 근데 아파트 부지, 도서관 부지 이럴 때도 부지란 말 쓰죠? 그런 경우에 건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갈 때도 쓰고 안 올라갈 때도 쓰고 다 써요. 부지라는 말은. 근데 택지는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만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이거나 또는 앞으로 건물이 올라갈 땅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좀 더 폭넓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택지부지 좀 더 폭이 넓다. 근데 대가 이제 문제인데 대가 이 대가요. 이 지적법에 대가 있거든요. 지적법에. 지적법에 대가 있다는 거는 들으셨나요, 어제? 어제 했다면서요. 지적법에 대가 뭐예요, 대가? 예? 아, 비싼 땅으로 배웠어요. 아, 대가 비싼 땅. 예? 네. 양입지가 뭐예요? 아, 좋은 입지. 그걸 양입지라 그래요? 대지에 편입된 토지를 양입지라 그래요?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강승구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냐고.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물리적인 힘 말고. 물리적인 힘은 안 되고. 예, 제가 조금 연식이 더 됐어요. 연식이 더 됐으니까 파워는 제가 더 세요. 지적법에서 말하는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 뭐 그와 유사한 그런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근데 뭐 극장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장이라고 하는 지목이 있어요. 장 들어보셨어요, 어제? 장이라고 하는 지목 28개 지목 중에 장이라고 하는 지목은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과 그 일부 다른 몇 개의 추가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대장을 합해야 건물 건축할 수 있어요. 또 거기 뭐 또 학교 용지 딱 각각 다 있어요. 각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유소 용지도 있고요. 주유소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학교 용지도 있고 학교 건물 짓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말할 때 이 대는 이 택지보다는 좀 범위가 좁거든요. 근데 건축법에서도 이런 용어를 써요. 건축법에서 대지라는 말을 써요. 공법에서 혹시 건축법 말씀드렸나요? 아직 안 들었나요? 그거는 건축법에서 대지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요거는 배우셨나요? 어디서요? 공법에서? 공법에서 들어갔나요? 예? 아, 설명은 해주셨어요? 예, 그때 요 대지 말씀을 하실 건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에 건축 면적,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셨단 얘기죠? 여기 대지 면적분에 건축 연면적 이렇게 연자는 이제 붙인 거예요. 붙인 거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했다. 면적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으면은 이게 100제곱미터예요. 근데 건폐율이 50%다. 0.5죠. 용적률이 200%다. 2죠. 건폐율이 50%라는 얘기는 여기에 50%만 땅이 이렇게 건물이 깔고 앉아야 되죠. 50제곱미터만. 이게 이제 건폐율 그런 개념이잖아요. 용적률은 이런 거죠. 이렇게 건물을 올린다면 4개 층으로 올린다면 각 층 바닥 면적이죠. 50제곱미터가 4층까지 있으면은 이 밑에는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분의 200제곱미터가 되죠. 연면적은. 그럼 용적률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용적은 부피를 뜻하는 거죠.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이 대지가요. 이 지상에 올라가는 건물이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 말해. 지금 건축법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은 뭐를 다루는 법이에요? 건축을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럼 건축을 다루는 법이라면 이 지상에 올라가는 건물이 반드시 주거용 건물인 경우만 다루겠어요? 상업용 건물인 경우만 다루겠어요? 여기 올라가는 건물은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이면 다 적용되는 거죠. 맞잖아요. 건물이면 다 적용된 건물. 그러니까 건축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지는 여기서 말하는 택지하고 비슷해요. 맞잖아요. 이 택지할 때 지금 뭐 용도를 따지지 않고 주상공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 올라가는 거는 다 택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그 대지라는 거나 부동산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택지라는 개념이나 비슷하다고요. 근데 얘는 다르다. 지적법상의 대는 또 다르죠. 지적법상의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뭐 극장 같은 거, 박물관 같은 거 이런 거. 됐나요? 그래서 이게 출제하기가 좀 껄끄럽다고요. 또 도시개발법에서도 대지란 말이 나와요. 이 각각의 법에서 말하는 이 대지 개념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오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헷갈리거나 좀 복잡한 거 있으면 일단 남겨놓고 넘어가라고요. 이렇게 분명한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요.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헷갈린다 이런 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상책이에요, 그게. 작전상 후퇴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를. 자, 됐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이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자루형 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그라미 4번에 대지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대지는 여기서 말하는 대지와 한자가 달라요. 밑에 얘는 밑에 한자가 흑토자예요. 그죠? 근데 그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대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기 자루형 토지는 여기가 오두이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자루형 토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루형 토지다. 이거는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죠. 도로에 접한 면이 좁은 입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맹지는 뭐예요?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게 하나도 없는 땅 이런 게 맹지죠. 자루형 토지, 맹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단어 뜻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6번, 7번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을 함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15번 함께 묶어서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지 이행지예요. 후보지 이행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14번, 15번이.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면 다시 6번, 7번 필지, 획지 이렇게 다음에 나지, 건부지예요. 나지, 건부지 다음에 법지, 빈지 이제 중요도로 따진다면 이런 순서예요. 사실은 지금 요거는 이제 별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대택분은 대택분은 중요도 면에서는 한 이 정도쯤 돼, 이 정도. 대택분은. 얘가 제일 중요해, 이게. 그래봤자 뭐 그렇게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언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후보지 이행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교재에서는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필기하느라고 설명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해요. 전환 중. 어떤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종시에 지금 땅들이 이렇게 어떤 땅은 택지 개발이 완료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1-2지구, 1-3지구 이렇게 하잖아요. 2-2지구도 택지 개발이 완료됐어요. 뭐 2-3지구 하면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 막 그래 주변이 그런 데 있는 거 아직 완료되기 전 상태. 뭐 터만 닦아놓고 이렇게 산만 깎아놓고 이렇게 그런 작업해놓은 그런 상태의 땅들은 대체로 이런 전환 중인 상태의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완료가 돼서 이제 분양해버린 거는 뭐예요? 그거는 전환 중인 토지가 아닌 거죠. 이미 택지가 돼버린 거죠. 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2-2 지구가 막 노른자 위 땅이라고 이렇게 막 인기가 많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별로 관심 없죠? 아니 부동산 공부하러 왔는데 별 관심 없나요 그게? 바로 옆 동네인데. 예. 자 저기 그 반성역에서 한 15분 20분 15분만 가면 되는데 거기. 예, 반성역에서 15분 2-2 지구가. 예, 반성역에서 천마을 바로 옆에요. 천마을 바로 옆에. 예, 그 성남고등학교 가기 전 천마을 아파트와 성남고등학교 그 사이가 2-2 지구야. 그게 무슨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그런 데입니다. 거기가. 자 어쨌든 그 후보지 이행지는 모두 다 전환 중인 예, 토지인데 후보지는 토지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해요. 택지 지역 요 택지가 지금 이 택지요. 지금 대택부 할 때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요. 택농임 이렇게 하는 택농임. 택지 지역은 다시 주상공 이렇게 나와요. 주상공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예, 농지 지역은 전답과 이렇게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세종시는 대체로 어디에서 옮겨가는 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거나 이렇게 옮겨가죠. 그죠? 거기가. 이러면은 그런 땅을 후보지라 그래요. 전환 중인 토지. 근데 이미 기존의 택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동네도 있을 수 있죠. 하나, 둘 점포가 들어오면서. 아직 완전히 상업 지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논의된 곳이 밭으로 바뀌어 갈 수 있죠. 그럼 이런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요?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죠. 후보지.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이행지라고요. 됐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이행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이 시험에 높게 출제되지 않아요. 저게 지금 맨 왼쪽에 이거는 나오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고요.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요. 틀린 지문을 만들 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지문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눈 뜨세요. 여기는, 이 문제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택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부지 집어 넣으면 돼요. 그냥 살짝 단어만 바꿔서. 문제 만들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아, 얘네들은 그냥 단어 뜻에서 이 단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저 단어, 필지 써야 될 자리에 획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요. 뜻만 알면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깊은 내용을 물은 적이 없어요. 뜻만 물었던 거예요. 다음에 필지 획지는, 자, 이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예, 법적 개념은 아까 무슨 측면을 살펴본다 그랬어요? 권리 측면을 본다 그랬죠. 권리. 권리 측면을 살펴보요. 이거는요? 가치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오늘 또 어김없이 휘발성이 좀 증명이 되고 있어요. 공부한 게 굉장히 빨리 달아납니다. 안 하면은 금방 달아나요. 그러니까 그날 한 것도요 다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 안 나겠죠.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 복습을 해도 다음 주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게 되면은 머리가 완전히 포맷이 돼가지고 옵니다. 완전히 세팅이 다시 처음부터. 네, 굉장히 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아주 그냥 예, 차근차근 이렇게 정상 궤도를 밟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리 측면을 보고 이게 가치 가격 측면 보는데, 자, 이게 필지라는 게 필지. 여러분들 땅 갖고 있으면 왜 필지별로 이렇게 나 뭐 몇 필지 갖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필지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게 필지별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 대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뭐 무슨 별로 돼 있어요? 필지별로 다 돼 있거든요. 혹시 땅 거래해 보셨어요? 땅. 예? 네? 땅 거래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혹시 토지 사시는 분들은 토지 살 때 뭘 때 보고 사시나요? 어? 토지 대장하고 토지도 지능만 뜯어요? 지적도 또 그거 해봤어요? 수업 들은 거예요? 직접 해본 거예요? 언제 했어요? 그 수업을? 어제 했나요? 아, 어제도 했어요? 역시 사람은 역시 배우고 봐야 돼. 예, 하루 수업을 먼저 들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 그죠? 토지 살 때는 등기부만 보면 안 돼. 집 살 때는 뭐만 봐도 돼요? 집 살 때는 등기부만 봐도 돼요. 토지 살 때는 등기부만 보면 안 돼요. 대장도 같이 떼봐야 돼. 대장도 떼보고, 예, 그리고 얘기했던 무슨 예,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좀 보고, 토지형 계획 확인서 이런 거 떼보고, 다 떼보고 해야 돼요. 토지를 살 때는. 어쨌든 그런 게 다 뭐 별로 나온다고요? 필지별로 다 나. 필지별로 법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근데 토지 대장에 있는 내용하고 등기부에 있는 내용하고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토지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뭐 면적이라든가 소유권자 뭐 이런 표시사항 하고요.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권자, 면적 이런 게 일치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어제 했나요, 혹시? 그 부합지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토지 대장 서류 뗐을 때 토지 대장에 있는 거하고 등기부에 있는 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서류상으로 뗐는 서류상 토지 대장에 있는 거하고 등기부에 있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토지 대장에는 갑소유인데 예, 등기부에는 을소유로 되어 있고요. 토지 대장에는 200제곱미터인데 등기부에는 19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믿어야 될까요? 예? 등기부? 자, 토지 대장? 예. 권리는? 등기부고. 면적은? 토지 대장이고. 왜요? 자, 보세요. 그 이제 다 공시법에서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공시법에서 아마 중요할 겁니다. 이 등기부는 관할이 누구예요? 관할이 법원이에요, 법원. 등기부는 관할이 법원이라고요. 법원, 국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이 법원이 등기부 관할이에요. 토지 대장은요? 행정부 관할이에요. 관할이. 그럼 토지 대장을 정부에서 관할한다는 얘기는 측량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위치, 면적 이런 거는 누가 관할하고요? 행정부가 관할해요. 행정부가. 근데 권리 관계에서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고 이런 거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거 관할은 법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면은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할은 법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행정부에다가 우편물로 보내줘요. 이렇게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우편물로 보내준다고요. 그는 행정부 관할이 아니니까 행정부는 보내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 보내주는 중에 뗄 수 있잖아요. 보내주는 중에 뗐을 때는 여기 소유자와 저기 소유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등기부를 믿어요. 등기부. 저쪽은 이제 나중에 바뀌는 거니까 이게 먼저 바뀌고 진실된 것이 나중에 저기 바뀐다고요. 맞나요? 근데 측량하고 이런 거는 관할이 누구라고요? 행정부 관할이라고요. 근데 이제 측량을 해서 보니까 원래 있던 게 190제곱미터인데 새로 측량하니까 2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토지대장을. 그리고 그 내용을 또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법원에 보내준 거예요. 법원에 이번에는. 그 물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보내주는 중에 이렇게 뗐으면 또 이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토지대장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다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권리 상태는 뭐를 봐야 되고요? 등기부를 봐야 되고 물적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봐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관할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럼 당연한 거지.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자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이 필지별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적인 측면을 많이 나타내서 요거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 물론 소유권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가치 가격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등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등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이란 뜻이에요. 같은 가격 수준의 1단의 토지라 그래요. 한 묶음의 토지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한 묶음의 토지 해서 예를 들어 이런 땅이 있으면 이게 한 필지예요. 한 필지 등기부가 하나 또는 토지대장 하나요. 근데 도시기획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에요. 땅값이 어때요? 땅값이 당연히 다릅니다. 필지는 한 개입니다. 등기부는 한 개밖에 없고 토지대장은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이런 건물 지을 수 있고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뭐 이런 사무용 건물 이런 걸 지을 수 있어요. 얘는 땅값이 더 비싸겠죠. 한 3배에서 7배 정도. 이게 한 필지지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가격 수준이 다르죠. 이때 몇 개의 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획지. 1필지지만.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여기 이제 집원이 두 개 있는 두 필지예요. 근데 건물이 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한 개가 올라가 있으면 이때는 두 개의 필지지만 몇 개의 획지요? 2필지지만 1획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2필지인지 1필지인지 확인을 못해요. 육안으로는. 왜냐하면 건물 한 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 건물도.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땅이 필지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서울에 종로구 중구에 걸쳐 있는 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종로구 중구에 걸쳐 있는 건물인데 그는 어떤 우편물은 똑같은 건물이 같은 건물인데 어떤 우편물은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로 배달이 되고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중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그 밑에 필지가 두 개인데 건물이 한 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개 획지가 되는 한 개 획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는 필지예요, 획지예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는 획지, 획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획지밖에 안 건물 한 개 올라갔으면 그냥 한 개 획지예요. 이거 한 개 획지라고. 이런 건물, 이런 건물 각각 올라가 있잖아요. 각각의 획지란 말이에요. 근데 몇 개 필지인지는 떼봐야 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개념이 필지, 획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지, 갱지, 금부지. 자, 이게 한꺼번에 설명드릴 내용이죠. 나지, 금부지.
자, 이 내용들이 하실만한가요? 처음 오늘 처음 하신다 그랬나요? 하실만한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하시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드시죠? 예.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훨씬 나을 겁니다.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런 걸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향이 이런 거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숫자를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숫자를 좋아해, 수학 같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인데, 제가 이런 거를 가르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뭐 숫자 갖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저는 우리 애도 제가 가르칩니다. 수학을 제가 가르쳐 그냥 따로 학원 안 보내고 제가 합니다. 이런 일도 많죠. 이렇게 막 가슴 칠 일도 많아요. 이렇게 답답하면은. 근데 그러지 않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지금 애가 모른다는 거는 분명히 그보다 기초 단계에서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채워주지 않고 지금 그걸 못한다고 윽박지르는 어른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 아랫단계, 기초 단계에서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지, 무조건 한다고 절대 안 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도저히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단계에서는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보면은 쉽게 애들이 이해를 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항상 100% 알고 수학 지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100% 모르고 지나가도 나중 되면은 하잖아요. 저도 99단 외울 때는 99단 다못 외웠거든요. 그렇지만 나중 돼서는 99단 다 알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그 밑에 단계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 거 나오거나 모르는 게 나오면은 넘어가면 돼요, 일단.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서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그러면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나지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해요. 근데 이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나자가 이게 벗을 나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요. 일본에서는 나지를 둘로 나눠요. 둘로. 둘로 나누어서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공법상 제한이 있느냐. 사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사실 낯설잖아요.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이거 사실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대체로 어떤 얘기들을 하는구나, 뭐 이런 그런 흐름만 따라오면 되지. 굳이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수 있죠, 오히려. 아, 저런 용어들을 공부했지 정도면 돼요. 필지, 획지 그런 거 했구나. 건폐율, 용적 이런 용어를 했구나 정도면은 첫날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집에 와서 어느 정도는 스크린을 해야죠. 이제 복습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게 훨씬 더 용어가 익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용어만 익숙해지더라도요. 다음 이제 3월, 4월 달에 설명드릴 때는 훨씬 와닿는 게 빠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 공법 할때이 말은 공법은 이제 월요일 날 배우셨을 거예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공법을 어길 때에는 국가가 처벌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형사처벌이라 그래요. 공법을 어길 때는 형사처벌이 들어가요. 징역, 금고, 벌금 뭐 이런 것들이 나가요. 근데 사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법을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은 절대 없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어겼어요. 그게 어긴 거예요. 계약을 하기로 이제 그 사기로 해놓고 계약금까지 줘놓고는 안 사. 예, 그러면 뭐요? 계약금 날리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법상의 제한이 어떤 건가 하면은, 사법상의 제한은 예를 들어 저당을 설정해 줬습니다. 제가 그러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설정해 준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 가액을 고스란히 다 내가 가질 수가 없죠. 저당 설정했을 때 그 대출 받은 만큼을 빼고 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한이 따라요. 매매 대금을 다 가져올 수 없어요. 그게 제한이에요. 또 지상권을 설정해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용 못해요.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거죠. 대신 나는 사용료를 받죠. 그 지상권자가 사용하고 내가 사용 못하는 게 제한이에요. 그런 거는 누가 제한한 거예요? 지가 한 거죠, 지가. 지가 했잖아요. 돈 빌리려고 지가 한 거고, 예, 사용료 받으려고 지가 한 거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했잖아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이건 스스로 한 거예요. 이런 제한은 등기부 때면 나와요, 등기부. 등기부 때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돼요. 이거는 국가가 제한하는 거예요.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어기면은 벌금 매기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공법상 제한이에요. 이거 확인하려면 뭘 때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얘기했던 것.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때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사법상 제한을 확인하려면 등기부, 이렇게 떼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어디 있든지 모든 땅은 다 공법상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아까 저기죠, 국기법.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들으셨나요? 월요일에 했나요? 월요일 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예,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 했나요? 그렇게 나누어지면 건폐율이 여기는 몇 프로, 용적률이 몇 프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이 다 지정이 돼요. 지정이. 전국에 어디 있는 땅이든지 이런 지정이 안 된 게 없다고요.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등기부상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땅이 있고 없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이 깨끗한 상태의 땅을 갱지라 그래요. 갱지. 일본에서. 근데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땅을 저지라 그래요. 저지. 그러니까 이 저지는 건물은 없지만 지상권이나 저당권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갱지, 이게 제일 깨끗한 상태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 이거를 갱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지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나지라고 할 때는 갱지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지라고 할 때는.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법지빈지점. 건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뭐다? 밑에 땅, 토지예요, 토지. 아까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부동산이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뭐 다음 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다음 주까지 뭘 가기는 저기 문도 나가기 전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합부동산을 했잖아요. 근데 건부지는 밑에 땅만 부를 때 하는 얘기예요. 됐죠? 땅만 부를 때 건부지.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됐고요.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음에 법집인지는, 이 법지는 법자예요, 법자. 그래서 우리 이 경사진 땅을 말하는데요. 경사진 땅은 측량을 할 때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요. 이쪽 저쪽을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게 100평이라고 할 때 요거는 80평이다. 자, 내가 토지 대장상 몇 평을 갖고 있어요? 토지 대장상으로는 100평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적법에서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했나요, 이미? 수평 투영 면적. 근데 쓸 수 있는 땅은 몇 평밖에 못 써요? 80평밖에 못 쓰죠. 요 20평은 못 쓰죠. 요게 법지, 법지. 법지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어요. 법으로만 소유하는 거예요. 법으로만. 실제 활용 실익은 없어요. 예, 그리고 요 면을 법면이라 그래요. 경사면을 법면. 법면. 예. 됐나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빈지는 바닷가를 말해요. 바닷가. 예, 이 바다 가면은 이제 밀물 썰물 있죠. 밀물 썰물.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바닷물에 잠겼다가 벗어났다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잠겼다가 벗어났다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갯벌이라 그래요. 갯벌. 우리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딘지 아세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선은 조금이라도 1년 중 한 번이라도 소금기를 머금은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바다로 들어가요. 소금이라도 소금기를 머금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밀물 썰물의 높낮이가 달라요. 매일매일 그 밀물 썰물의 높낮이가. 근데 가장 높이 들어왔을 때가 하루라도 가장 그때 소금기를 머금었죠. 그걸 기준으로 육지와 바다를 나눕니다. 소금기를 가지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루라도.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최고 만조 수위선이라 그래요. 그냥 만조가 아니고 만조는 밀물이잖아요. 그냥 최고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예요. 근데 지금 이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잖아요. 어디겠어요? 요쪽이죠. 이쪽 바닷가니까 여기 바다고 여기 바닷가. 됐나요? 예, 근데 요 부분은 측량을 할 때 여기서부터 측량하지 않아요. 일정한 거리를 들어온 후에 여기서부터 측량을 합니다. 측량은 여기서부터요. 육지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럼 요 부분은 측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측량이 안 돼 있는 육지예요. 요 바닷가요. 예, 요거는 주로 모래사장으로 돼 있는데 여름에 텐트값 받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예, 그게 이제 빈지 법칙을 그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됐고요. 이제 교재에서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교재에서 그 56쪽에 가시면은 56쪽에 그 동그라미 5번에 맹지 보세요. 맹지. 맹지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로서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를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문장을 좀 부드럽게 바꾸어 주세요.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세울 수도 있단 얘기예요. 엊그제 제가 그런 땅을 지나왔어요. 도로가 없는데, 도로에 접하지 않은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도로에 접하지 않은데. 공원 안에 관리사무소. 한 복판에 도로에 접하지 않는데, 거기 건물이 있어요.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천도서관에 예, 과천에 있는 과천도서관이 예, 도서관인데 공원 구역 내에 있어요. 거기도 도로가 없어요. 과천도서관 옆에. 근데 지하철은
지하철은 바로 밑으로 해서 과천 도서관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별로 그런 게 도로 없어도 예, 도로 없어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못 짓는 게 아니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또 건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필지 획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지도 마찬가지고요. 나지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경지 요거 경지 나지 말씀드릴 때 했었죠. 이건 다 확인만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건부지에 가면은 보충학습의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 있죠.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번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면은 공지가 있죠. 공지는 아까 이 건폐율 말씀을 드릴 때 건폐율 때문에 요만큼 남겨놔야 되는 땅이 있다 그랬죠. 요런 땅을 공지라 그래요. 남겨놓는 땅. 건폐율 때문에 남겨놓는 땅. 그래서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해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또 소지 하면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토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 그다음에 공한지는 공지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공한지는 한자가 한가로울 한자예요. 그게 두 번째 줄에 있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보통 투기 목적으로 많이 방치하는 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 땅이고요. 그다음에 포락지는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다가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 이렇게 좀 추가해 두시도 괜찮겠네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냥 무너져 내렸다기보다는요. 그 무너져 내려서 그 무너져 내리는 게 주로 물에 침식되어서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물에 침식되어서 무너져 내려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다음에 18번에 빈지, 19번에 법지, 아까 빈지 법지 했죠. 그 빈지 세 번째 줄에 법지와 반대 개념이다 이런 말 있죠. 어떤 측면에서 반대란 얘기예요. 활용 실익이 있냐 없냐, 소유권 표시가 있냐 없냐 이런 측면에서 반대란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 분류를 가보시고요. 주택 분류에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자,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별로 중요도는 낮은데, 이게 뭐 10분의 한 1, 2 정도인데, 이게 25회 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 건물 중에서도 주택 분류입니다. 뭐 상업용, 공업용으로 다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 번 정도는 설명은 드립니다. 이게 중요도 원래 특히 낮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이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면서 공법에서도 하기도 해요. 공동주택이 뭔지 단독주택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개론 공부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도 먹어요.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길래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건 이제 공동주택의 대표가 뭐예요? 아파트죠. 그리고 연립 있죠. 또 다세대 하는데 실무에서는 다세대란 말 잘 안 씁니다. 뭐라 그래요? 예? 실무에서는 빌라라 그래요. 빌라. 실무에서는 빌라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빌라가 실제는 다세대인 경우에 빌라 뭐 좋은 거 나왔는데 한 채 사실랍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빌라 한 채 사실랍니까? 이게 그 빌라 통째로 사란 얘기하고 101호 뭐 202호 뭐 이런 거 갖고 하나 사란 얘기요. 그 하나 사란 얘기잖아요.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거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그냥 단독주택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다세대하고 이거 다가구 주택을 구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세대하고 다가구 차이점이 뭐예요? 층수. 얘는 얘는 4층까지. 얘는 3층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를 했단 얘기죠. 이렇게 뭐몇층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처음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으면은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이고요.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그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다가구는 3층까지예요. 3층까지. 얘는 4층까지예요. 규모는 얘는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얘도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규모로 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규모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4층이면 얘는 다세대고요. 3층이면 그러면 안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4층까지라고 했죠. 반드시 4층으로 지어야 돼요. 그럼 3층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3층짜리면 어떡할 건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3층짜리고 비슷해 규모가. 그러면 얜지 얜지 모르죠. 그거는 알수 없잖아요. 3층짜리 다세대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할수 없이 떼봐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 떼봐야 돼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등기부 떼는 게 있어요. 배너가. 등기부 떼는 게 항목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물, 하나는 집합 건물, 하나는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나와요. 4군데 있어요. 토지만 뗄거 아니면은, 건물만 뗄거 아니면, 요래 가야 되겠죠? 주로 이렇게 주택의 경우에는 이둘 중에 하나예요. 집합 건물로 가든가 또는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야 되고,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엔지 엔지 헷갈릴 때, 집합 건물로 가서 그 주소 쳐서 건물 이렇게 그 호수 넣는데 안 나오면은, 이거 이쪽으로 가야 돼요. 다가구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3층일 때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4층이란 얘기예요. 1층이 주차장이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 그래요. 필로티. 건축법인가 어디 거는 그거는 필로티로 돼 있어. 그냥 발음할 땐 필로티 그러는데 필로티 구조. 1층에 뭐가 있는 거요? 주차장이 있는 거를 말해요. 필로티 구조. 근데 그런 경우는 제일 저층 주택은 굉장히 춥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붕떠 있기 때문에 지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겨울철에 도로 같은 걸 이렇게 지날 때 교량 지나갈 때 교량 위만 서리가 내려서 얼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는 지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연립은 4층까지입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층수 가지고는 구별 안 돼. 연립하고 다세대는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그럼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얘는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실무사고로는 거의 육안으로 해야 딱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육안으로 안 나오면 할수 없이 떼봐야 되는 거지만 다세대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입니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근데 요거는 입구가 두 개라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연립이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면은 다세대, 둘이면 연립. 이렇게 층수는 4층, 둘다 똑같이 4층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아파트는 5층 이상이에요. 면적은 보지 않고 얘는 5층 이상이에요. 층수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에 다가구 말고 이게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은 뭐 이제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학생이나 직장인들 여러 사람들이 독립된 주거활동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집이에요. 독립된 주거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취사라든가 욕실 같은 거 이런 게그 안에 있어야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요. 근데 보통 고시원 같은 데는 취사가 안 되잖아요.
추세간대요. 그런 것들을 다중주택, 얘는 330제곱미터예요, 기준이. 요 정도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뭐 공간, 이쪽에 공간이 있고, 이쪽에 기숙사가 있는데,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되셨죠? 원래는 좀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 67쪽의 부동산의 특성에서 출제 비중이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근데 지난 10월달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요. 이게 출제가 되더라도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여기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가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요 부분, 요 파트 때문에요. 지금 이 파트에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수업하면서 이렇게 자료로 나갔는데 이게 1편만 이렇게 내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2편, 3편, 4편도 계속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7편까지 가게 된 건데요. 일단 그 이번 순환에서는 이 부동산 특성의 종류하고 뜻 정도만 파악하자고요. 종류와 뜻.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돼요. 뭐 그 내용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부동산 특성의 부동산 특성의 종류 하더라도요. 토지 특성하고 건물 특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 특성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토지 특성만 하면 되고요. 이걸 다시 자연적인 특성하고요. 인문적인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연적인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 고정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만 얘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이거는 인간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동성이에요. 부동산은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죠. 특히 토지는 그렇습니다. 토지 특성이에요. 다음에 부증성이에요. 토지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산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저수지를 매립해서 또 농지를 개발해서 택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택지의 양이 늘었겠죠. 근데 농지나 저수지 양은 줄었죠. 전체 양은 변함이 없죠.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거는 생산을 해서 이런 책상의 수량은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다른 거를 줄이지 않고 이거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지는 어떤 양이 늘었다는 얘기는 다른 양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전체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반대로요. 좀 전에 포락지라는 말 했죠. 포락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보통 물에 침식돼서 그렇게 되거든요. 물에 침식돼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 하천이 범람을 해서 논밭이 하천 부지로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하천 부지는 늘어났고 논밭은 줄어들었죠. 논밭이 줄어들었다 해서 논밭이 따라 없어졌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체 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성하고요.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에요. 뭐 지세가 다르든가 방향이 다르든가 지질이 다르든가 지반이 다르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는 다 연결돼서 접해있어요. 인접성.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부부 연계인 해서 요 정도 다섯 개 정도고요. 부부 연계인.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죠. 뜻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뜻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파생현상이 어려워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시라고요. 이 뜻까지는. 파생현상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용도 다양성이라든가 병합 분할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가변적입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이런 위치는 자꾸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또 용, 병, 사 뭐 이렇게 하기도 할 수 있는데, 종류 정도는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뜻은 안 어렵습니다. 용도가 다양하다. 주, 상, 공, 농, 특,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병합, 분할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병합하거나 분할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종류 정도만 본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그 예를 들어 68쪽에 보시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있잖아요. 거기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하면서 그런 이제 설명 정도는 보시고 괄호 1번의 부동성에서도 첫 번째 세 줄 있죠. 세 줄. 그 정도는 보시더라도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쭉 내려가는 게 이거를 지금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11번 보시면은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이 외부 효과는 정책론에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뒤에 가서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나눠드린 거 거기에 5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5페이지에 첫 번째 항목 거기 외부 효과 있죠? 그렇게 이제 써드린 거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거 나눠드린 자료에 5페이지에 첫 번째 항목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용어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어려운 용어들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 뜻 정도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뒤에 가서 다시 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674쪽에 건물의 특성 있죠. 건물의 특성은 아까 별로 중요도 높지 않다 그랬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속성에 있는 내용 공간성 아까 위치성 있죠. 공간성 위치성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수요 공급 이론을 들어갑니다. 경제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 그래서 꼭 수업을 오셔야 되고요. 하여간 오늘 이제 첫 수업을 했는데 집에 가서 좀 복습을 하시고요. 중요하다고 한 것들 있죠.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 저것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개념 하면 이제 법경기 나와야 되는 거고요. 법적 개념이 다시 협의 광의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